오늘은 저희 익스테리어 시즌 8의 첫 번째 시간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기초적인 내용을 다뤘기 때문에 본격적인 작업은 이번 시간부터입니다. 참고 자료를 충분히 살펴보셨나요? 네. 작업을 하기 전에 사진을 충분히 살펴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작업을 할 건지를 결정할 수 있고, 또 어떤 방향으로 모델링을 시작할 건지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최대한 많은 자료를 구하는 게 중요합니다. 최대한 많은 자료를 구하고, 도면 자료도 많을수록 좋은데, 현재 작업 같은 경우는 도면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죠. 스케치가 하나 있고, 평면에 해당하는, 배치에 해당하는 스케치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인면이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두 개를 가지고 모델링을 해 나가야 되는데, 또 지붕이 좀 크잖아요. 기울어져 있고, 크고 기울어져 있는 지붕이 있는 도면은 없는 상태일 경우에 작업을 어디부터 해야 될지를 결정하는 게 가장 큰 부분인 것 같아요. 그거에 따라서 모델링이 쉬워지기도 하고 어려워지기도 하죠. 그리고 또 계획을 세울 때 형태에 따라서 어떻게 작업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게뭐좀더 쉽게 원하는 형태를 만들 수 있게 도와주죠. 사진을 보면 위에 지붕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고 지붕 바깥쪽으로도 나무들이 이렇게 받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안쪽으로 또 막혀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유리, 그죠? 창들이 쭉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는 콘크리트 있는 부분하고 양쪽으로 있고, 그다음 가운데는 나무가 또 연결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물은 그 아래로 또 흐르기도 하고. 콘크리트는 이 가운데도 하나 살짝 보이네요. 네, 이런 형태가 되어 있어요. 근데 바깥쪽에 있는 이 나무하고 안쪽에 있는 나무하고의 크기가 다르죠. 네, 크기가 다릅니다. 다른 사진을 보면 이제 그런 게 확실하게 표시가 되는데, 이런 사진들이죠. 안쪽하고 바깥쪽에 크기도 다르지만 또 붙어 있는 건 아니고, 살짝 떨어져 있죠. 앞에 쪽은 좀 얇은, 네, 좀 높이가 좀 다른 그런 게 붙어 있는 거라고 하면 뒤쪽은 이렇게 두 개짜리가 붙어 있어요. 물론 저희가 뒤를 볼 일은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모델링을 한다는 거는 기본적인 형태는 모델링을 하고가 되는 거니까 혹시라도 이제 창을 넘어서 보일 수도 있잖아요. 카메라 위치에 따라서. 그런 걸 생각하고 이제 저런 기본적인 형태는 모델링을 저희가 할 건데, 바깥쪽 거랑 안쪽 거랑 붙어 있지 않다는 거. 이게 이제 중요할 것 같고요. 형태도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H빔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다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H빔의 위치도 파악을 해 보셔야 되는데, 사진 같은 거를 충분히 살펴보시면 H빔의 위치가 물론 그 도면 이미지에 표시는 되어 있어요. 그 위치에 해당하는 H빔 위치를 확인하시고 그리고 바깥쪽에 있는 창에 있는 위치랑 이만큼의 이격 거리가 있기 때문에 뒤쪽은 더 많죠. 그러니까 이런 걸좀 참고해서 작업을 하시고 도면에 표시되어 있는 거하고 사진에 보이는 거랑 약간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뭐 벽체 형태도 약간 다르고 그런 것도 사진을 참고해서 작업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한 도면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개인의 생각을 사진을 참고해서 이렇게 정리하면서 작업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이 작업은. 소품은 일단 배제하고 작업을 시작하면 될것 같습니다.
도면을 일단 저희가 작업할 수 있게끔 세팅을 해야 되는데 두 개의 도면이 있네요. 그래서 두 개의 도면을 뷰포트로 가져온 다음에 예, 포토샵으로 오픈하고 포토샵에서는 두 개를 하나로 만들어야 되겠죠? 사이즈를 일단 확인해 보면 두 개가 서로 다른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드래그해서 넣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투명하게 숫자키 5번으로 투명하게 만들고 높이를 맞추는 거죠. 네. 아래쪽 높이를 맞춥니다. 콘크리트 부분을 맞추면 되겠네요. 이렇게. 콘크리트 부분을 맞추고 높이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높이가 지금 측면에서 보는 게더 높기 때문에 이 부분만 맞추면 되겠는데, 컨트롤 T 하시고, 컨트롤 T 하게 되면 물체의 크기나 회전을 조정할 수 있는데, 저희는 크기를 조정할 거라서, 여기 가운데에 있는 축이 있어요. 이 축을 이동해서 저희가 맞춘 부분에 이렇게 가져다 놓습니다. 이제 크기 조정하실 때는 Alt 키를 누르면 지금 저희 센터를 옮겨놓은 저 축을 기준으로 크기 조정이 되고, 근데 크기가 이제 랜덤하게 이렇게 조정되기 때문에 Shift 키를 눌러서 물체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비율을 유지하면서 크기 조정이 되게끔 한 다음에 높이를 맞추면 됩니다. 여기 높이 이렇게 기울어져서 이쪽 기울기에 맞게 이렇게 되는 걸볼수 있죠. 역시 정확하진 않겠죠. 그죠? 이미지이기 때문에. 엔터를 누르시고 0번 키를 누르면 이렇게 도면이 세팅됩니다. 그래서 하나는 정면, 하나는 측면. 이렇게 해서 두 개의 도면이 필요하죠. 그리고 평면에 해당하는 배치를 할수 있는 부분하고 전체적인 호수의 형태, 그 다음에 건물에 배치된 상태, 이런 걸볼수 있는데, 얘가 이미지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근데 또 스케치로 그려진 이미지이기 때문에 부정확하겠죠. 부정확하지만 저희가 참고할 수 있는 게이 이미지밖에 없기 때문에 세팅을 할수 있게끔 이만큼만 포토샵에서 잘라서 좀더 크게 만든 다음에 앞에서 만든 도면하고 약간 맞춰서 참고하는 형태로 사용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저장하고 하나는 레이어 1번이 보이는 상태로 세이브 하시고 그다음에 레이어 1번을 끄고 또 세이브 에즈 컨트롤 알트 S 버튼입니다. 세이브 에즈에서 현재 보이는 상태를 따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두 개의 이미지를 만드시면 도면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사이즈는 똑같은 상태가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저장하시고요. 현재 보이는 이 평면 같은 경우는 회전을 일단 한 다음에 저희가 이제 작업을 하려면 회전을 약간 시켜야겠죠? 회전한 다음에 이렇게 90도 회전시키시고 잘라내면 되는데 회전을 여기서 시키지 않아도 저희가 이제 맥스 작업할 때 시킬 수도 있으니까 그건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고요. 일단 필요한 만큼만 이렇게 크롭해서 가져가도록 할게요. 저희가 이 뒤에 보이는 이 건물, 그리고 측면에 보이는 건물은 크게 중요하진 않을 텐데, 측면에 보이는 건물 같은 경우는 카메라에서 잡힐 때 여기 통로, 그리고 이 벽면 일부가 보일 수 있어서 이 앞에 있는 것들은 다 작업을 하는 걸로 할 거고요. 뒤에 있는 거는 작업에서 제외하도록 할게요. 여러분은 이제 필요에 따라서 카메라가 어떻게 잡히는가에 따라서 뒤에 있는 것도 작업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개인 작업할 때는 뒤 있고 또 신경 쓰면 여러 가지 뷰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계획에 따라서 작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이미지는 크롭하고 이미지 사이즈를 보게 되면 굉장히 작잖아요. 그래서 이미지 사이즈를 좀 키우는 작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지를 키우게 되면 아무래도 깨지겠죠. 그래서 이 이미지는 이미지 사이즈를 키워서
1600 사이즈로 만들겠습니다. 만들게 되면 이제 이미지가 이렇게 흐릿하게 보이게 되는데, 얘를 레벨을 자동으로 맞춰서 약간 더 선명하게 보이게 하고, 그 다음에 흑백으로 만들어서 좀더 색상이 있는 것보다는 흑백이 나으니까 이렇게 보이게 할게요. 현재 RGB 이미지인데, 여기 인덱스임이라고 나오네요. 이 저희가 다운받은 이미지가 인덱스이기 때문에 이미지에서 모드를 RGB로 바꾸시면 RGB 이미지가 되고, Shift 컨트롤 키보드의 U키 누르시면 흑백으로 볼 수 있습니다. RGB더라도. 그래서 흑백으로 만들고, 레벨을 맞추실 때는 Shift 컨트롤 L키 누르시면 자동으로 레벨을 맞추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어느 정도 맞춰지면 약간 선명하게 만들기 위해서 필터에서 샤픈 필터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시면 좀 더 선명하게 이렇게 모서리 경계를 살릴 수 있게 됩니다. 이 언샤프 마스크라는 걸 이용해서 어마운트를 조정하시면서 이렇게 조정하시면 선명해지는 것을 프리뷰로 볼 수 있게 되죠. 조금 선명하게 만드는 거예요, 경계를. 그 다음에 저장해서 이 이미지를 평면에 참고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 해두시면 도면 세팅은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작업이 되면 저희는 작업할 준비가 다 된 거죠. DWG 안에 DWG A, B, 그리고 C라는 걸로 이렇게 따로따로 저장이 되어 있는 상태를 만드셨나요? 그러면 이제 작업이 시작되겠죠. 그리고 평면, 사이트가 다 보였던 그 이미지도 역시 나중에 이제 이 호스 크기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이미지도 필요하죠. 도면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도면 같은 경우는 이미지를 선택하시면 이미지 크기를 확인할 수 있게 되죠. 여기는 1577에 390이네요. 전화번호 같네요. 그래서 정면에 보이는 이미지 1577에 390을 프론트에 만들겠습니다. 0,0 위에 만드시고요. 그리드는 필요 없기 때문에 모두 1로 만들겠습니다. 퍼스펙티브에서 보면 지금 쉐이딩 상태 보이시죠? 이미지가 이렇게 면이 보이는 상태, 얘를 쉐이딩 상태라고 하는데, 이 상태가 되어 있을 때 도면 이미지를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그럼 도면이 들어가게 되는데, 도면이 저는 깨끗하게 보여지는 상태고요. 도면 이미지 크기대로 보이는 상태고, 만약에 이게 흐릿하게 보이실 경우에, 2016 버전을 사용하시면 마우스 오른 버튼을 이제 어디에 놓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저하고 약간 다르실 거예요. 보통은 뷰포트 컨피그레이션 창, 여기 아래쪽에 보이는 이 부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셔서 보이는 창이고요. 아니면 뷰 메뉴에서 뷰포트 컨피그레이션을 실행했을 때 나오는 창에서 조종할 수 있어요. 기본 3D Max 뭐 2016, 2017에서 조정하실 때. 그래서 여기 보면 텍스처를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따로 있는데, 저는 지금 이 커스터마이즈에 보면 프리퍼런스 그리고 뷰포트 컨피그 드라이버라는 부분에서 원래는 니트로스로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은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제가 지금 다이렉트 3D로 바꿔놓은 상태인데, 좀 더 빨리 뷰포트를 사용하기 위해서 저는 바꿨고요. 이게 약간 딜레이가 생겨요. 그래픽카드, 저 같은 경우는 970을 사용하고 있는데, GTX 970. 그런데도 니트로스 최신 버전을 사용할 경우에 약간 이제 라인을 추가하면 조금 있다가 생기고, 이게 바로바로 업데이트가 안 되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이렉트 3D로 해서 모델링 할때 문제없게 빨리빨리 업데이트가 되게끔 전 사용하고 있는 편인데, 그러다 보니까 텍스처에 해당하는 지금 보이는 것처럼 뷰포트에 보이는 이 텍스처를 깨끗하게 보이게 하는 옵션이 저 같은 경우는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프리퍼런스 세팅, 그 다음에 컨피그 드라이버, 여기 보면 백그라운드 텍스처하고 다운로드 텍스처가 있는데, 다운로드 텍스처에 있는 비트맵 사이즈에 맞게 퀄리티를 낼수 있게끔 옵션을 체크하시면 깨끗하게 보이는 거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가 되면 맥스를 재실행했을 때 오른쪽에 뜨게 되는데, 잠시만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세팅을 바꾼 상태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뷰포트 컨피그레이션을 띄울 수 있는 여기 오른쪽에서 운영 버튼을 누르시거나 뷰에서 뷰포트 컨피그레이션을 띄우시면 디스플레이 퍼포먼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퍼포먼스에서 텍스처 맵이라는 부분을 뭐2000 원래는 512로 되어 있는데 2048 픽셀로 올리시면 깨끗하게 보이게 되는 거죠. 그두 가지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버전에 따라서 지금 여기 그래픽 카드에 있는 디스플레이 상태를 바꾸는 거에 따라서 위치가 다른 거죠. 원래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뷰포트 컨피그레이션에서 조정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시 한번 세팅해 볼게요. 390이었죠? 0,0 위로 이동시키고 드래그 이렇게 깨끗하게 보이게 됩니다. 텍스처를 살짝 바꿔보면 오일리였을 경우에 이렇게 흐릿하게 보이는 걸볼수 있죠. 이걸 2048로 고치면 이 텍스처는 1577이었기 때문에 2048이 더 크잖아요. 2048까지는 깨끗하게 보이는 거죠. 깨끗하게 보이는 상태를 만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세팅이 되면 탑에서는 약간 뒤로 이동시켜 놓으시면 될것 같고요. 로테이트해서 A키로 앵글 스냅을 실행시키시고 90도 회전, 쉬프트 드래그, 쉬프트를 누른 상태로 90도 회전시켜서 복사하는 거죠. 복사하시고 이렇게 옆쪽으로 뺀 다음에 앞쪽으로도 뺍니다. 여기에는 그 옆에 측면에서 보는 뷰를 두 면을 이렇게 드래그해 놓으시면 되겠고, 방향을 180도로 틀어서 맞추도록 할게요. 이 위치는 별로 상관없어요. 저희는 높이는 지금 딱 맞기 때문에 포토샵에서 그렇게 작업을 했죠. 그래서 세팅이 완료됩니다. 이 도면은 이름이 지금 플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름을 주고 가시는 게 가장 좋지만, 만약에 주지 않으셨다면 다 선택하고 리네임 오브젝트, DWG, 넘버를 자동으로 만들어지게끔 하면 두 개의 이미지는 DWG 0100 이렇게 되는 거죠. 두 개의 오브젝트 이 들은 새로운 레이어로 만들어 놓을게요. 새로운 레이어로 DWG라고 만들어 놓겠습니다. 이제 저희 작업할 그 기본 상태는 됐는데, 여기서 이제 더 필요한 게 있죠. 작업을 하다 보면 도면이 필요하잖아요. 도면 맞추기가 좀 까다로운데, 도면을, 평면 도면을 이제 저희가 작업해 놓은 걸 맞춰야 되는데, 저희는 그거는 이 도면에 맞춰 놓은 게 아니니까, 포토샵에서 아예 그것도 맞춰서 오시면은 훨씬 더 쉽게 맞출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시면, 않더라도 그냥 문제없이 작업은 할수 있죠. 스케일을 미세하게 조정하면 되니까. 그래서 스케일을 조정하는 걸로 해볼게요.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는 거. 여기는 1000에 700 사이즈로 저는 만들어 뒀었는데, 이런 경우도 할수 있다는 걸 이제 보시면 됩니다. 드래그해 놓으면 지금 제가 평면 세팅한 게 이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 굉장히 작죠. 이 평면 세팅한 것을 여기다 맞춰야죠. 그래서 이렇게
프론트에서 보면 이 상태가 됩니다. 바닥면에 맞춰 놓을게요. 여기 콘크리트 윗면. 그리고 이렇게 뒤로 빼서 평면이 끝나는 부분. 네, 끝나는 부분이 저희는 얘가 중요한 거라서 끝나는 부분에 이 선을 맞추겠습니다. 여기 두꺼운 선. 그리고 이 축. 이 밑에 있는 도면의 축이잖아요, 지금 이게. 그래서 이 축을 역시 여기 끝에 맞춥니다. 도면, 이 벽선 끝에 이렇게 맞춰 놓으면 여기를 기준으로 스케일링이 되겠죠? 이제 스케일을 하게 되면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락이 걸리겠죠? 이렇게 크기가 저 왼쪽 벽을 기준으로 키워지게 됩니다. 이 끝이 이 끝에 맞춰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끝을 맞춥니다. 이렇게요. 미세하게는 맞춰지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시면서 작업을 하셔야겠고, 밑에 보이면 이제 소수점으로 맞출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맞춰보시면 측면 네, 가는 크기랑, 이 크기랑 맞출 수 있게 되죠. 이 정도면 되겠네요. 살짝 왼쪽으로 가는 건 다르지만 중요도는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는 이 정도라고 생각하고 작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약간만 더 줄이고 이동을 살짝 시켜서 네, 이 정도. 이렇게 평면 세팅을 할 수도 있습니다. 포토샵에서 작업을 해오는 게 훨씬 더 빠르겠죠. 이렇게 된걸 가지고 작업을 참고하면서 진행하면 별 문제는 없겠네요. 측면에 있는 것도 여기다 맞추도록 할게요, 이제. 얘를 이렇게 가져와서 평면의 위치랑 측면의 위치를 이렇게 맞춰보시면 됩니다. XY축으로 이동해 보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 톡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여기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참고해서 하려면 이렇게 가져와야겠죠? 약간 이미지가 다를 수 있다는 거. 네, 저 이렇게 맞출게요. 이렇게. 어느 정도 맞으면 작업을 하기가 편해지겠죠? 처음 세팅, 그리고 처음 기본 메스 작업은 모델링에 다 기본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때 시간을 많이 투자하시고 이걸 잘 하는 게 마지막까지 갈때 모델링을 좀 빠르게 갈수 있는, 편하게 갈수 있는 방법이니까 이걸 잘 하시고 이제 디폴트 레이어를 선택한 다음 여기 파란색으로 된 거, 앞에 거를 선택하면 현재 레이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 이제 작업을 진행할 건데, 어디부터 진행해야 될까요? 탑에서 보면, 플랜을 하나 만들고, 플랜. 이렇게 임의로 플랜을 만들게요. 위로 올립니다. 프론트에서 보면 이제 이렇게 플랜이 만들어지는데, 아래쪽에 놔둘게요. 여기 끝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됩니다. 에디테이블 풀리로 바꾼 다음에 여기 점을 이쪽 끝에 맞추고 이쪽 점은 또 이쪽 끝에 맞출게요. 레프트에서 보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기울기도 역시 여기에 맞춥니다. 그래서 기울기 세팅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기울기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옆에 보이는 기울기에 딱 맞출게요. 전체 기울기,
전체 기울기를 먼저 가장 크고 넓은 부분 이렇게 맞추시면 되겠고, 프론트에서는 이렇게 되겠네요. RTX 하면 투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작업할 수 있는 예, 그 형태가 잘 보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안쪽이 약간 쉐이딩이 된 것처럼 보이는데, 얘를 좀더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오브젝트 속성, Visibility라는 거를 0으로 해놓게 되면 렌더 컨트롤 부분에서 렌더링도 되지 않으면서 완전 투명한 상태가 됩니다. 나중에는 모델링이 어느 정도 진행됐을 때는 다시 원상태로 1로 수정해 놓으셔야 돼요. 안 그럼 렌더링이 되지 않습니다. 더 깨끗하게 보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시면 기본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얘를 루프라고 할게요. 기본 형태가 만들어지면 모델링은 거의 이제 순조롭게 갈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번에는 측면에서 보고 작업을 진행해 볼게요. 예, 측면에서 보면 이만큼 나무가 있잖아요, 나무. 그 다음에 경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살짝 들어가서 유리가 있고, 그 다음에 안쪽에 면이 있고요. 면. 꽉 채워진 면. 그 다음에 여기도 나눠져 있고, 유리가 있고, 바깥쪽에 또 나무가 있고, 안쪽에 면이 있는 부분에서는 아래쪽으로 또 나무가 있습니다. 안쪽 나무가 있었죠? 루버 같은 형태로. 버팀목 같은. 그 다음에 H빔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죠. 다 기울어진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무의 형태를 보시면 안쪽에 있는 거는 이쪽 방향으로, 면의 방향 쪽으로 두께가 만들어지는 걸볼수 있고요. 측면에 있는 거, 바깥쪽에 있는 거는 수직으로 내려오는 걸볼수 있죠. 그리고 유리 부분이 중요한데, 유리는 똑바로 내려와야 되잖아요. 수직으로. 그래서 약간 이렇게 내려와서 받쳐주는 게 수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걸볼수 있는데, 이 부분은 그냥 여러분이 어느 정도는 좀 여러분의 방식대로 약간 모델링하기 편한 방식대로 형태를 그냥 보이게 하는데 좀 유리하게 작업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측면에도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데, 측면이요. 모서리가 있는, 그리고 수평으로 되어 있다가 갑자기 기울어지는 형태가 맞부딪힐 때그 형태가 잘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기하학적이라고도 할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시공할 때 처리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설계에서 그것까지 처리해서 하긴 어려우니까 이렇게 표현했을 건데, 저희는 모델링 할때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 고민을 하시고, 어느 정도는 약간 틈이 생기더라도 미세한 틈 같은 경우는 그냥 참고 넘어가시는 것도 좋은 방식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방식을 좀 찾는 게 좋겠습니다. 모델링을 좀 쉽게 할 건지 어렵게 할 건지에 따라서 그런 형태도 마무리 지을 수 있죠. 네, 저희는 어느 정도 타협을 하면서 갈게요. 자,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이만큼 지붕에서 이만큼 살짝 들어간 부분, 네, 저 이게 필요한 거고, 여기 나눠진 부분, 선, 이게 필요하고, 뒤쪽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지붕이기 때문에 지붕도 약간 두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붕 두께를 줄 거예요. 그 전에 저희가 필요한 선들을 뜯어내는 작업을 할 거예요. 그럼 현재는 이제 원본 물체 지붕이기 때문에 에디폴리를 하나 추가해서 저희가 양쪽에 있는 걸 챔퍼를 주고, 챔퍼를 밑 뒤에 거부터 줄게요. 뒤에 거하고, 그리고 오픈하면서 줍니다. 이렇게. 오픈을 하면은 어느 정도 이렇게 없어지는 건지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없어지는 거고, 이쪽도 스케일 챔퍼에서 이만큼 없어지게 할게요. 오케이.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챔퍼에서 여기까지 선을 만들 건데, 그때 이렇게 양쪽을 똑같이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챔퍼를 쭉 넣으면 오픈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선하고가 보이는데, 역시 사이즈가 다르네요. 이쪽은 빼고 이쪽 거부터 집어넣고 오픈을 해제하면 라인만 추가되는 상태가 되죠. 이쪽도 다시 한번 챔퍼하고
오픈을 켜서 위치를 확인하는 거죠. 이렇게 하고 오픈을 끄고 OK 하시면 여기에 라인이 추가됩니다. 저희가 필요한 라인을 추가한 거죠, 지금. 이렇게 되면 지금 저희는 얘들이 다 필요해요. 그래서 폴리곤을 모두 선택한 다음에 디태치, 클론하고 이름을 주셔야겠죠? 이렇게 복사하면서 혹은 그냥 떼내시면 됩니다. 위 에디폴리를 버리면 원본 지붕이 그대로 남게 되죠. 얘는 쉘을 해서 약간 지붕으로 뭐 10mm 정도. 이 두께는 나중에 줄게요. 지붕은 그 스케일이 지금은 도면에 의한 스케일이잖아요. 이미지 도면. 실체 크기로 조정한 다음에 그다음에 두께는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붕까지 다 됐으니까. 그죠? 여기 나눠진 거. 이제 프론트에서 보고 어디를 기준으로 도면 크기를 실제 크기로 바꿀 건지 결정하는 거죠. 여기 문이 두 개가 있어요.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오픈해서 하는 거랑 슬라이딩해서 위로 올리는 도어가 있거든요. 두 개가 있는데 저희는 이 높이, 이 높이를 위로 올리는 거 2m로 볼게요. 혹은 평면도에서 보이는 이 침대를 기준으로 하셔도 됩니다. 여기를 2100으로 해도 되고, 이문 사이즈, 도어가 있잖아요. 도어를 뭐 900이나 1000 이렇게 보셔도 대략적인 실체 크기로 작업을 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하나를 기준으로 삼으시면 되는데, 침대 혹은 프론트에서 보이는 높이 가지고 실체 크기로 만드는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선 테임 명령을 가지고 작업하시면 되는데, 아래쪽부터 위까지 이렇게 드래그해 놓으시면 문 높이, 열려있는 문 높이가 되는 거고, 여기는 2000 정도. 탑에서 봤을 때이 침대 끝에서부터 침대 끝까지를 잡고 이 높이 이렇게 보이겠죠? 84.87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2100 나누기 84.87. 그럼 24.74 정도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확대 비율이고, 프론트에서도 볼게요. 이 높이 84.87. 똑같은 건가? 오, 귀신같이 딱 똑같이 했네요. 그럼 안 되는데. 얘는 2000 정도라고 생각했었는데. 그죠? 0.87. 그럼 23.56.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높이 잰거 중에 하나를 가지고 기준으로 삼으면 돼요. 저는 이 높이를 가지고 기준으로 삼을게요. 이렇게 23.56 뭐 이렇게 나온 거를 편집, 복사하시면 이 비율이 복사됩니다. 유틸리티 패널, 망치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하신 다음에 More 버튼, 그 다음에 Rescale What Do You Need? Rescale, 이 장면 전체를 조금 전에 복사한 배율로 Ctrl V 하시면 이제 붙여지고 OK 하시면 현재 선택된 이 높이가 2000 사이즈가 됩니다. 실제 크기가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작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지우고 지우고 이제 작업을 진행하면 되겠죠? 높이가 다 똑같아졌으니까 레프트 뷰에서 보면 이 기울어진 지붕 부분, 지붕은 쉘 명령을 적용해서 20 정도 두께를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밑에 있는 거, 밑에 있는 복사된 거, 저희가 선을 나눴던 거는 이렇게 복사해 놓은 상태에서 엣지를 모두 선택하고
스플릿 하도록 할게요. 스플릿 하면 이 부분이 열리기 때문에 스플릿을 하는 거고요. 양쪽에 있는 거는 이 나무 형태들이 반복되는 형태가 있기 때문에 걔는 디태치해 놓고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만들고 현재 있는 물체는 수직으로 이렇게 내려오는데 쉘 명령을 주면 안 되죠. 그죠? 이렇게 두께가 내려오는데 두께가 내려와도 옆으로 노말 방향으로 기울어지기 때문에 쉘을 사용하지 않고 보더를 쉬프트 드래그해서 아래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되겠죠? 그럼 면이 뒤집히죠? 그죠? 여기서 캡을 하고 폴리곤 컨트롤 A 플립을 하면 면이 바깥쪽을 다시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놓으시면 되겠고 바깥쪽에 지금 떼냈던 물체가 있죠. 우드 물체를 만들기 위해서 떼냈던 거. 얘는 프론트에서 봤을 때 지금 나눠져 있는 부분 이게 있잖아요. 이 형태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이 형태를 만드는데 밑에 있는 거는 위에 있는 거랑 똑같이 나누고 나중에 이제 조정하면 되니까 위에 있는 거랑 똑같이 나누도록 할 거고 위치를 보죠. 위치. 이 두께, 가운데 두께부터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측면으로 이만큼 밀면 되겠네요. 버텍스. 이만큼, 그죠? 유리 시작되는 부분까지 맞추고, 이쪽도 유리 시작되는 부분까지 맞추겠습니다. 나무를 만들 물체. 얘는 이제 여기에도 루버가 생기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엣지를 챔퍼해서 챔퍼된 엣지를 스냅으로 여기에 맞추고 여기 면이 없는 부분은 브릿지해서 면을 만들어 놓도록 할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챔퍼하고 여기는 브릿지. 여기 잔상이 남는 게 보이실 텐데, 그걸 좀 없애기 위해서 저는 다이렉트 3D 예전 버전을 사용한 거였습니다. 저한테는 그게 편하더라고요. 프론트에서 보면 이제 나무 루버가 이렇게 보이는데, 얘를 만들어야겠죠? 만들 때 라인만 먼저 추가한 다음에 만드셔도 되고, 스크립트를 사용할 수도 있고, 플러그인을 사용할 수도 있고, 뭐 이런데, 하나는 무조건 만들어야 되고, 긴 것도 하나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있습니다.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가 정확한 간격이라면 상관없는데, 정확한 간격이 아니라면, 스크립트를 사용한다는 게 약간 무의미하게 되니까, 그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작업을 하셔야 될 부분 같아요. 네. 그걸 좀 생각해 보시고요. 일단, 위치를 한번 잡겠습니다. Shift 루프 명령을 이용해서, 여기에, 선을 추가해 줄 건데, 지금 면 같은 경우는 면이 뒤집혀 있기 때문에 스위프트 루프가 안 먹어요. 플립한 상태에서 스위프트 루프를 하게 되면, 이렇게 라인을 추가할 수 있는데, 스위프트 루프 명령은 맨 위에 있는 모델링 툴의 edit 명령에 있습니다. 스위프트 루프는 루프되는 선을 쉽게 추가할 수 있는데, 마우스로 클릭하는 부분에 추가해 줍니다. 여기 추가하면, 선이 이렇게 추가되는 거죠. 엣지가 선택되어 있으면 추가된 선은 선택이 됩니다. 이쪽에도 추가하면 되죠. 이쪽에도 추가하면 되겠죠.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렇게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이죠. 이쪽에도 추가. 위에 가운데 있는 거는 커넥트하고, 가운데 이렇게 커넥트가 되면 가운데가 되잖아요. 커넥트 세팅을 하게 되면 개수를 추가할 수 있는데 개수를 쭉 추가하다가 양옆으로 벌리면 이제 되겠죠. 쭉 추가하다가
개수가 맞으면 옆으로 벌려주면 이렇게 맞출 수 있습니다. 저희 35개가 만들어져야 되네요. 그래서 양끝까지 똑같이 나눌 때 이게 미세한 조정은 힘들어요. 이게 숫자가 1, 소수점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약간 미세하게 흔들리는 형태가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 모델링을 할 경우에. 그래서 옆에 들어간 것도 같이 선택하고, 챔퍼를 똑같이 주면 되겠죠. 지금은 모델링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고요. 챔퍼를 25 정도 주면 될것 같은데, 25. 약간 부족한가요? 30을 주도록 할게요. 그럼 60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만듭니다. 이 부분의 면만 선택하기 위해서 폴리곤을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단 루프를 하게 되면 이렇게 쭉 선택됩니다. 하나 건너 하나씩. 단 루프라는 건 이제 그런 거고요. 여기 선이 하나 더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반대로 선택된 거고, 이 뒤쪽은 다시 선택하도록 할게요. 이쪽도 다시 선택해주고, 이렇게 만듭니다. 나머지는 필요 없으니까 Ctrl I 해서 지우고, 현재 이제 저희가 만들고 싶은 그 형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보드를 이용해서 Ctrl A, 그 다음에 Shift 드래그 하시면 이렇게 내려오게 되죠. 이때는 스냅을 걸수 있는 부분은 여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까지 내리면 똑같은 형태가 되겠죠. Shift 드래그해서 여기다 맞추면 됩니다. 역시 다 열려있기 때문에 캡을 씌워주시면 되죠. 면의 방향은 뒤집어져 있다는 거고, 저희가 이제 뒤집혀 있는 걸 가지고 작업을 했으니까, 폴리곤 A, 컨트롤 A, 그 다음에 플립 하시면 면의 방향이 다시 바깥쪽을 보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만듭니다. 이게 이제 모델링 할 때는 이렇게 다 만들어야 되는 거고, 얘는 이제 옆에 하나 복사해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만약에 이런 형태를 만들 건데, 일정 간격이었다면 어떻게 하면 좋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분할이 되어 있으면 좋죠. 분할이 되어 있으면 나중에 얘를 복사한 다음에 가운데 걸 지워버리면 되니까. 그죠? 얘를 이제 복사할 거예요. 물체 축은 이렇게 하고 X축 방향으로 복사할 거예요. 이때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플러그인, 무료 플러그인이 있는데 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i2Soft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거고, 얘를 탑에서 봤을 때 일정 간격이 있잖아요. 여기 간격. 그래서 두개 복사될 개수 X축 방향으로 이렇게 보내면 일정 간격이 딱 됐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간격이 똑같을 경우를 생각하고 이제 작업할게요. 개수만 늘리면 이렇게 쭉 복사됩니다. 여기까지. 개수만 맞으면. 위에 에디 폴리를 얹고, 폴리곤 가운데 있는 거를 쭉 선택하고, 지우면 구멍이 나오니까, 보더를 잡고 캡을 씌우면 모델링 완성되죠. 좀 전에 했던 거는 굉장히 미개한 것처럼 보이죠?
네, 이렇게 하는 게 있고요. 처음에 작업했던 것보다는 훨씬 빠른 방법이니까 하나만 만들고 중간에 없어질 걸 생각해서 라인을 추가한 상태로 만든 다음에 복사를 쭉 하고 가운데 형태를 만들면 된다는 겁니다. 처음 거랑 비교해 보시라고 그렇게 만들어 드렸고요. 일정한 간격으로 쭉 배치하는 게 아무래도 정확하겠죠. 네, 그런 거고 뒤에 있는 형태는 좀 다르잖아요. 그죠? 뒤에 있는 형태는 나무 형태가 또 다르기 때문에 이 형태를 나중에 이제 보시면 뒤에 건 뜯어내고 디태치 뒤에 있는 형태 선택한 다음에 이걸 좀 빨리 선택하기 위해서 측면에서 이 엣지를 하나 잡습니다. 엣지가 모두 잡히면 링, 그 다음에 컨트롤 폴리곤 하면 사이드만 선택되기 때문에 얘를 지우면 양쪽 면만 남게 되죠. 양쪽 면에 쉘을 하시면 이렇게 쉘이 됩니다. 60이었기 때문에 안쪽으로 10을 넣고 바깥쪽으로 이렇게 빼면 두께가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양쪽으로 벌어지게 안쪽으로도 살짝 집어넣고 바깥쪽으로 빠지게 해서 두 개짜리 형태를 만들면 저희가 모델링 하려고 하는 그 사진처럼 만들어집니다. 이건 뭐 따로 조정해 놓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시 어태치해서 합쳐 넣으면 이제 한물체가 되니까. 한물체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다시 안쪽에 있는 박스, 이 박스가 있는데 박스를 가지고 밑으로 내려오는 형태를 또 만들 거고 이 앞으로 지금 수직으로 내려오는 이 형태도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이 밑에 있는 면, 이 저희는 필요해요. 밑에 있는 면, 얘를 디태치하고 복사해서 복사한 다음에 그 복사된 거 가지고 작업을 진행할게요. 이름을 잘 주면서 하십시오. 여러분은 센터를 이동시킨 다음에 양쪽에 있는 엣지를 선택해서 챔퍼를 할 거예요. 기왕이면 똑같이 할게요. 챔퍼를 오픈을 해서 보는 게 어디까지 가는지 볼수 있기 때문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있는 도면하고 얘만 남길게요. 잘안 보여서 챔퍼 값 조정 바로바로 안 보이잖아요. 그죠? 180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끄고 오케이 하고 여기는 역시 스플릿합니다. 나눠지게. 양 끝에 있는 거는 수평을 맞추기 위해서, 이 창이 만들어지는 걸 수평을 맞추기 위해서 필요한 물체로 만들 거고요. 디테치 해놓고. 여기 있는 건 다시 루버 형태로 만들 건데, 이것도 역시 도면 참고해서 작업을 할게요. 프론트에서 보면은, 안쪽에 있는 루버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거의 똑같은 위치죠. 그래서 그 루버 형태를 하나 만들고, 작업을 하면 되겠네요. 저희가 얘를 떼어냈었죠? 복사하면서 떼어내서 그런가 보네요. 지울게요. 스위프트 루프 명령으로 여기다 새로운 선을 추가할 건데, 면을 일단 뒤집고, 엣지 스위프트 루프로 여기에 추가하겠습니다. 똑같은 위치에 일단 맞춰놓고 챔퍼를 할게요. 위에랑 똑같이 하시거나 약간 두껍게 하시거나 이러면 될것 같은데 저는 약간 두껍게 할게요. 40 정도. 그 다음에 나머지는 필요 없고 얘만 가지고 작업하겠습니다. 측면에서 보면 이런 형태가 되겠고, 역시 보드를 잡아서
밑으로 내리면 수직으로 내려오는 거고, 여기선 쉘 줘도 되겠네요. 쉘을 바깥쪽으로 이렇게 줍니다. 250 정도 쉘을 주면 되겠네요. 탑에서 보면 이런 형태고, X축 방향으로 클론 하겠습니다. 개수 하나를 X축 방향으로 이렇게 보내서 위치를 맞추시면 되죠. 가운데 들어가게. 개수만 늘려줍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만들면 형태가 완성이 되죠. 바깥쪽으로 내려오는 창선도 지금 천정을 맡고 있는 이 선, 이 물체를 가지고 작업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이 물체죠. 이 물체에서 해당하는 면을 가지고 밑으로 쭉 내리도록 할게요. 이 면. 이 면을 디태치하고, 얘는 메인 글라스라고 할게요. 윈도우라고 할게요. 메인 윈도우 선택한 다음에 보더를 잡아서 밑으로 쭉 내릴게요. 일단. Shift 드래그, Z축 방향으로 수평을 만들고, 프론트에서 스냅을 오프한 상태로 바닥면을 맞추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바닥면이 되는 거죠. 저희는 필요한 면을 다 만들었는데, 얘도 역시 면이 뒤집혀 있기 때문에, 폴리곤에서 면을 Ctrl A, 플립. 가장 위에 있는 면은 필요 없는 면이죠. 물체가 있으니까. 얘가 모든 이제 유리하고 문 이런 것들 다 만들겠죠.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기본 형태의 옆에 측면에 돌아가는 것들을 이제 만들 수 있는 단계가 됩니다. 프론트에서 봤을 때 여기 콘크리트가 있잖아요. 이 콘크리트 형태도 역시 사진을 보면 여기 지금 기둥 형태로 되어 있는데, 저희도 이렇게 만들 거예요. 가운데도 기둥이 있고, 여기도 기둥 형태 양쪽으로 있어요. 사진에 보면, 이 평면도에 봤을 때, 기둥이 여기까지 나오는 게 있습니다. 기둥이 여기까지 나오고, 꺾여 있고, 여기서 이렇게 꺾여 있고, 여기도 이렇게 꺾여 있고, 기둥이 나오고, 기둥, 기역자 기둥, 기역자, 또 이렇게 기둥이 있어요. 이게 이제 테두리 같은데, 저희도 이런 형태를 위해서 기둥 형태로 만들고, 필요한 부분은 이 바닥 부분, 예, 바닥 부분은 막도록 할게요.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기둥이 있다는 거. 프론트에서 일단 이 도면에 맞게 만들게요. 앞에 있는 면을 복사해서 하면 되겠네요. 그죠? 네, 이 면을 복사해서 작업할 건데, 엣지를, 앞에 있는 엣지, Shift 드래그 하고, 이걸 가지고, 떼내서 작업할 겁니다. 디태치, 복사하지 않고 디태치. 엣지를, 이동시켜서 맞추겠습니다. 오른쪽 것도 이렇게 가져올 거고, 한 번에 만들게요. 예. Shift 드래그. Shift 드래그. Shift 드래그. Shift 드래그. 계속 Shift 드래그예요. 복사. 이렇게. 여기까지만 만들면 되겠네요. 불필요한 폴리곤 삭제하고 가운데 있는
이 친구는 여기까지 올라갈 것 같진 않은데, 그죠? 약간 아래로 내려놓도록 할게요. 이 정도. 얘는 물체 축을 중앙으로 이동시킨 다음에 쉘 명령으로 밀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꼭 밀어넣을 필요는 없죠. 바깥쪽 폴리곤 선택, 그 다음에 폴리곤을 스냅 걸어서 끝에 맞추면 이렇게 됩니다. 이 끝인지, 예, 좀더 나갈 건지, 안쪽으로 살짝 들어갈 건지, 이것도 결정하시는 게 좋겠네요. 저는 살짝 바깥쪽으로 나가게 할 건데, 모델링을 위해서. 네, 이렇게 작업할 거고요. 그 다음에 측면을 보면 이제 바닥 형태가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여기 정면을 봤을 때도 여기 살짝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모델링할 때 이렇게 작업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챔퍼 이렇게 벌리고 선을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 나무가 올려지잖아요. 네, 올려지는 부분 때문에 프론트에서 봤을 때도 그 나무 올려지는 부분들을 양 옆에 거는 커넥트해서 나누고 스냅으로 여기에 맞출게요. 여기. 근데 나무 올려지는 부분 있다는 거. 여기 나무 올려지는 부분, 여기는 바닥 부분. 이렇게 만들 겁니다. 살짝 튀어나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죠? 네, 그런 거. 얘는 살짝 튀어나오게 만들게요. 양쪽 거. 프론트에서 보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익스트루드. 여기까지는 살짝 튀어나오게 이렇게 할 겁니다. 그죠? 얘까지 튀어나오게 할까요? 그래야지 그 위에 얹혀지니까. 네, 그게 좋겠네요. 빔이 위에 올라갈 수 있게끔 해놓으면 되겠네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바닥면을 만들 거기 때문에 브릿지로 연결합니다. 여기서 이두 개, 여기까지 할까요? 얘들도 바닥을 연결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선택하고 브릿지하고 여기도 브릿지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바닥을 만들 수 있는 형태를 만듭니다. 이렇게 해서 조금씩 손보는 형태로 할 거고 이렇게 형태를 만들고 정면에서 이제 물체를 보이게 할게요. 너무 투명하니까. 스냅 오프하고, 앞에 보이는 거, 얘는 필요 없고, 이렇게 보이는 걸 가지고, 탑에서는 익스트루드를 하면 되겠네요. 이쪽으로 쭉 나오게. 이거는 어느 정도 감으로 하시고요. 이 폭만큼 다시 튀어나오게 하고, 이때는 양쪽 건 빼도록 할게요. 양쪽 건 꺾여 있지 않아서. 이거 사진 참고하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 꺾이게끔 할게요. 이것도 역시 사진 참고해서 적당히 꺾이게끔 하시면 되고, 얘는 좀더 길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 밑에 쭉 기역자 또 있잖아요. 네, 그거를 맞추는 거는 이 바닥 맞춘 것처럼 큰 도면 이미지 있죠? 예, 그걸 맞춰서, 대충 맞춰서, 그 다음에 기역자 위치를 딱 잡으시면 좀더 편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작업을 하시면 되겠고요. 현재 있는 걸 갖다가 복사하시면서 작업하는 게 빠른 방법이죠. 이렇게 복사해 놓고, 오브젝트로 하거나 아니면 엘리먼트로 하셔도 되겠고, 따로 이제 뷰포트 온오프를 위해서는 엘리먼트보다는 오브젝트로 만들고
작업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빠르겠죠? 보더 열려있는 부분은 캡으로 닫아주면서 위치만 조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는 형태로 한다는 거고, 네, 기본 형태가 만들어졌네요. 얘도 창도 이제 보이게끔 할게요. 약간 투명한 게 차라리 낫죠? 네, 이렇게 만들고, 얘하고, 이제 전체적인 형태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두 면하고만 남기겠습니다. 프론트 뷰. 두 면에 맞게 옆에 있는 것도 만들어야죠. 그래서 얘를 복사하고 작업을 할 건데, Shift 드래그, 오브젝트로 만듭니다. 스냅. 스냅으로 오프 하시고, 여기까지, 그 다음에 Shift 드래그, 여기까지. 이렇게 만들고요. 얘들은 약간 바닥 아래에 있잖아요. 그래서 오브젝트 물체를 축을 중앙으로 이동시키고 아래쪽으로 놓습니다. 얘는 좀 약간 더 위에 있네요. 그죠? 얘는 디태치하고 축을 중앙으로 꼭 이동시키신 다음에 살짝 위쪽으로 맞춥니다. 위에 있는 것도 지붕에 맞추고 얘도 지붕은 여기죠, 여기. 가장 큰 넓은 곳은 여기인데, 모델링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건지 생각하시면서 작업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건. 저는 여기다 맞춰 놓을게요, 일단. 평면에 보면 이제 위치가 다르겠죠? 네, 그건 이제 그때 가서 하는 걸로 하고, 얘하고 얘만 다시 작업하도록 할게요. Isolate Selection 한 겁니다. 프론트 뷰. 저희는 정면만 작업할 거기 때문에 이 물체에서도 이 엣지를 다 열어서 정면만 남기고 작업하는 게 훨씬 빠른 방법이고요. 일단 열기 전에 여기 높이에 해당하는 선을 추가할 건데 밑에 있는 보드를 선택하고 챔퍼를 하면 이 높이까지 선을 추가할 수 있게 됩니다. 모두 둘레로 똑같은 위치로 선 추가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놓고 나누더라도 이 지금 나누는 게 낫겠죠. 링하고 스플릿 한 다음에 이 앞에 거 디태치하고 얘만 가지고 작업할게요. 얘랑 뒤에 있는 도면. 아이솔레이트 셀렉션. 다시 아이솔레이트 셀렉션 해서 이렇게 보이게 하시면 됩니다. 두 개만. 이제 분할만 계속 해 나가면 되는데 여기 열리는 부분이 세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스위프트 루프를 이용해서 작업을 할 겁니다. 스위프트 루프 작업할 때 역시 면이 뒤집혀 있으면 스위프트 루프가 안 되니까 똑바로 하고 화살표 있는 부분을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선을 추가하시면 되겠네요. 제가 보기엔 가운데가 살짝 작은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그냥. 챔퍼를 해서 이렇게 벌립니다. 똑같으려나? 작은 것 같은데, 가운데 건. 그냥 똑같이 할게요. 편의상. 네,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고, 나눌 거예요. 근데 나누는데, 나누기 전에, 여기 기둥이 있어요. 다. 이 두꺼운 수직으로 올라가는 문 옆에는 기둥이 있습니다. 그래서 챔퍼를, 50씩 하거나 아니면 40씩 해서 80을 만들거나 이렇게 오케이 하고 얘를 스플릿 할 거예요. 그럼 얘가 기둥으로 딱 쪼개지는 겁니다. 엘리먼트로.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거죠. 스플릿은. 그럼 얘도 다 분리가 됐겠죠? 여기 있는 거. 얘는 이쪽 선에 맞춰 놓습니다. 이쪽 선. 얘도 여기 턱이 있어요. 그래서 역시 챔퍼를 합니다. 그리고 역시 스플릿. 하면 여기까지 다된 거고. 나머지는 프레임들을 만드는 그 선이기 때문에 그
그 사진을 보시는 게 가장 좋겠는데. 여기 보면 프레임이 똑같은 게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쪽으로도, 이쪽으로도. 얘는 따로 돌지만 붙어 있는 것들은 다 같이 양쪽으로 돌거든요. 그래서 나누기만 하고 이게 지금 좀 전에 했던 스플릿 했던 그 선이고 그 기둥이에요. 기둥,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렇게 해당하는 단면, 이 프레임에 해당하는 단면만 있으면 다 똑같이 붙어서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선만 나누면 되는 거죠. 어떤 걸로 이 프레임을 돌릴 건가?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기본 명령을 가지고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레일 클론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계획을 세우는 거죠. 이건 라인만 있으면 된다. 이 결론을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어떤 걸할 거, 어떤 걸 사용해서 만들 건지를 생각하는 거죠. 여기 라인이 있네요. 이렇게 라인의 중앙을 나누고, Swift 루프 명령으로 지금 이렇게 나누기만 하는 겁니다. 역시 여기도 나누고, 여기도 나누고, 여기도 나누고. 여기도 나누고. 다 나눠졌네요, 지금. 그리고 여기 창이 있습니다, 밑에. 창 있는 부분은 이 선이 나눠져야 돼요. 이 선. 그래서 여기 스플릿하고, Shift 루프로 여기를 나눠야 되겠죠. 그죠? 여기도 나누고, 옆에랑 똑같이 하기 위해서는 스냅을 걸어서 여기다 맞춰야겠죠. 이두 개도 역시 스플릿 해야 됩니다. 다 스플릿 할 거예요, 근데. 그래야지 얘랑 얘랑도 역시 링 커넥트 가운데를 나누면 되니까 이렇게 할 거고, 이 모든 것들은 나눠져 있어야 프레임이 각각을 기준으로 돌기 때문에 붙어 있으면 안 되고 다 컨트롤 A로 나눌 건데 스플릿. 그럼 다 잘린 거죠. 종이를 자르듯이. 그러면 이제 저희가 만들려고 했던 것 됩니다. 이때 스플릿 하기 전에 이 기둥들은 먼저 빼놓을게요. 얘는 이제 상관없는 것들이니까. 기둥들은 별도의 물체로 디태치해 놓을 겁니다. 디태치. 수평 봐도 역시 디태치. 그 나머지를 스플릿 해야겠죠. 네, 이렇게 합니다. 순서가 중요하니까 이제 이걸 그렇게 하는 거고요. 야, 여기도 나눠져졌어야 됐네. 여긴 안 나눠져 있는데. 이건 사진을 보고 나눌 거면 이제 그때 나누도록 하죠.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를 만들면 되는 거죠. 여기서 도어 얘하고 예약은 도어니까 도어는 또 떼내고요. 그 다음에 바깥쪽 프레임이 있어요. 얘 튀어나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떼냅니다. 그러니까 떼낼 건다 떼내버리고 나머지는 이제 유리 그리고 프레임을 만들 형태가 되는 거고, 아래쪽에 있는 얘들도 위로 올라가는 도어잖아요. 디태치 V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나눠지는 거죠. 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앞에 부분이 다 나눠지면, 나누는 게 일단 중요하니까요. 측면도 나눠야겠죠. 측면도 나눠줍니다. 이때 얘하고 얘를 선택하고 디태치하고 이렇게 디태치 해놓고, 뒤쪽 유리도 있죠. 뒤쪽 같은 경우는 지금 도면이 없기 때문에 평면 가지고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탑에서 보면 이제 이런 형태죠.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여기도 살짝 살짝 기울여서 작업하도록 할게요. 수직으로만 제가 기울였고요. 커넥트 중간 정도에 놓고 도어 부분을 챔퍼하도록 할게요. 도어까지 챔퍼할 거면 이 값이 얼마가 되는지 여기 선까지 챔퍼하고 약850 챔퍼 오케이 한 다음에 다시 커넥트하고 이제 챔퍼에서 450 챔퍼 문이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스위프트 루프로 여기에 선 추가하고 폴리곤을 모두 뒤집은 다음에 작업할게요. 스위프트 루프 여기 선 추가 위치 확인 잘 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플립이 금방 언도하면서 없어졌나 봐요? 아닌가요? 선 추가. 여기도 여기서 선 추가. 여기도 도어가 하나 있기 때문에 가운데에다가 추가하고 챔퍼. 얘는 400 정도만 할게요. 좀 작은 문으로. 여기도 선 하나 추가할게요. 그래서 여기는 튀어나가는 부분이고요. 탑에서 보면. 튀어나가는 부분. 여기하고 여기. 이거 빼고 익스트루드 이렇게 튀어나가는 부분인데 위에 있는 유리는 빼고 밑에 것만 튀어나가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뒷면 모양이 완성되죠. 사진을 보면 여기가 이제 몇 개로 나눠지는지도 볼수 있는데 저희가 유리로 생각하는 부분은 이 위쪽, 이 위쪽으로 쭉 가는 거랑 여기 도어, 그다음 위쪽으로 쭉 가는 겁니다. 그래서 폴리곤을 선택하실 때도 이렇게 선택하면 이제 여기 유리가 되는 거고, 나머지는 우드하고, 여기도 문이죠. 그 다음에 철판으로 막히는 벽이 되는 겁니다. 우드 벽, 그다음에 철판 벽. 뒤에 이제 사진을 참고하시면 되겠고,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현황하고 비슷하게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나누고, 사진을 참고하셔서 여기 선 같은 경우는 불필요하면 이제 없애시고, remove, 여기는 나누기를 divide로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divide 하시면 되겠고, 이 양옆에 있는 거, 이 선, 네, 이 선도 역시 양쪽에 기둥이 있어요. 뒤쪽을 보면. 사진을 보시고 뒤쪽 부분도 역시 기둥을 만들어주는 걸로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기둥, 여기 기둥, 여기 기둥, 여기 기둥,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문 옆에도 하나 기둥이 있게끔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그리고 저쪽, 여기 끝나는 부분에 이렇게 하나 더 있게. 이렇게 해서 기둥을, 기본 기둥을 만들고 나머지는 프레임만 돌아가게끔 해서 하나, 둘, 셋. 여기도 하나, 둘, 셋. 이렇게. 나머지 보이지 않는 부분도 역시 하나, 둘, 셋. 이렇게 나눠지게끔 작업하겠습니다. 일단 나눠놓기부터 할게요. 이렇게 세 개가 나눠지고, 세 개가 나눠지고, 여기도 세 개, 여기도 세 개. 이게 나눠지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고 이 폭이 좀더 넓기 때문에 균일하게 나누고 싶으면 좀더 나누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렇게 나눠놓고 나중에 수정하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기본 유리 면들을 나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저희가 작업하려고 했던 그런 거고, 여기는 스플릿하고 위에 스플릿하면 이제 열리잖아요. 그래서 루프 한 다음에 챔퍼를 하게 되면 옆에 기둥처럼 80을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앞에 있는 기둥 만들 때 저희가 80 정도 기둥을 만들었었죠. 그렇게 나누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기둥을 만들고, 역시 스플릿하고, 떼내고, 이런 작업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고. 전체가 다 나눠지면, 측면, 나무 부분, 얘도 나무였죠. 네, 나무 부분들만 따로 떼내서, 얘들, 여기까지 나무, 아이고, 여기는 나무였을 텐데. 나중에 수정해 놓을게요. 여기까지 나무 평면이어야 됩니다. 왜 이렇게 했대? 지금 수정해 놓을게요. 여기는 우드로 돌아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디태치. 얘하고 얘는 같은 물체죠. 사진을 잘 보십시오. 어태치해서 벽은 모두 웰드 할 건데, 웰드가 안 되는 경우가 생겨요. 어떤 경우냐면, 이그노우 백페이싱으로 봤을 때, 여기 옆에는 선택이 안 되고, 여기는 선택이 되잖아요. 그럼 이쪽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지금 카메라에 보이는 이 면이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얘는 안 선택되니까 반대면인 거죠. 그래서 이걸 확실하게 보고 싶으신 경우에 면의 방향이 지금 안 보이기 때문에 면의 방향을 보는 게 중요하죠. 오브젝트 속성에서 백페이스 컬을 켜게 되면 보이지 않는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것들은 면이 보이는데 뒷면은 투명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투명하게 보이는 면은 폴리곤을 선택해서 뒤집어 주셔야 바깥쪽을 모두 봐야 되거든요. 이 바깥쪽을 보게끔 뒤집고, 얘도 바깥쪽을 보게끔 뒤집고, 다 바깥쪽을 보게 되어 있으면 웰드가 잘 됩니다. 안 그러면 웰드가 안 돼요. 그래서 웰드 하시고,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웰드가 잘 되면 오케이 하시고 됐네요. 다시 원상태로 돌려놓을게요. 크게 문제는 없지만, 그리고 이렇게 되는 거는 스무싱 그룹 때문에 그런데, 폴리곤에서 모두 선택하신 다음에 스무싱 그룹을 클리어 하시면 됩니다. 스무싱 그룹을 클리어. 그러면 깨끗하게 보이게 돼요. 탑에서 봤을 때는 이제 이거는 우드 면이기 때문에 사진에서 보면 얘가 많이 튀어나오게 되는데, 바깥쪽으로 120 정도 튀어나오게 하고 안쪽으로도 200 정도 들어가게 할 거예요. 안쪽으로 200, 바깥쪽으로 120. 그럼 모서리가 이상하게 돼요. 이렇게. 이 모서리가 이상하게 되는 거는 120, 200은 이 수평일 경우에는 맞는데, 모서리 부분은 대각선이잖아요. 대각선으로 봤을 때이 길이가 200이고 여기가 120이기 때문에 길이상으로는 맞아요. 근데 이렇게 수평으로 되어 있는 길이대로 쭉 돌아가야 되는 게 저희가 원하는 형태잖아요. 안 그럼 여기서부터는 이제 폭이 달라지기 때문에 쉘 가장 아래에 있는 명령을 이용해서 선택되는 거 없게 하고, 모서리를 처음에 줬던 저희 적용했던 값으로 모두 똑같이 돌아가게끔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벽체를 기본으로 만들 수 있고,
탑에서 봤을 때 도면을 잠깐 끌게요. 예. 얘 앞에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나중에 작업을 할 거지만 지금 면을 맞고 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 면을 시프트 드래그해서 하나 만들고 얘는 이제 바닥 타일을 만들 면이에요. 스냅으로 이렇게 막아 놓을게요. 이렇게. 그리고 얘도 만들 건데 얘도 똑같이 그렇게 만들 필요 없이 얘를 시프트 드래그 하고 가운데 것만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아 놓고 얘는 아웃플로우라고 할게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디테일 조정은 차차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여기가 안 막혀 있기 때문에 여기 막혀지는 부분은 여기서 이제 이 면만 하나 뜯어내서 Shift 디테일은 따로 조정할 거지만 오브젝트 일단 아무것도 안 막혀 있으면 이상하니까 이 면에 윈도우 만든 면에 아래쪽을 막아줄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 메스 형태를 이제 이 건물에 해당하는 메스 형태를 만들고 좀 디테일은 기둥 같은 거를 추가해 가는 걸로 할게요. 얘도 앞으로는 20 정도 튀어나오고 뒤쪽으로는 200이나 300 정도 해서 이렇게 두께가 200 정도 들어가면 되겠네요. 들어가게끔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아, 엣지빔이 있었죠. 엣지빔까지는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 겉에 있는 것도 살짝 맞춰 놓을게요. 너무 대충하고 가는 건 같으니까. 스냅 오프 하시고 이쪽으로 드래그해 놓습니다. 이렇게 쉘 명령으로 뒤쪽으로 이렇게 보내서 여기다 맞추시고 이렇게 맞춥니다. 그 다음에 얘도 맞출 건데 얘 같은 경우는 기울어지는 게 없는 것 같게 생겼어요. 저게 부정확하기 때문에 얘를 이제 어떻게 할 건지 고민을 좀 해야 될 부분 같아요. 여기까지 보낼 건지 아니면은 기울어지는 게 없으면은 나중에 작업해도 되는 거고 기울어지는 게 있으면 여기까지 일단 보내놔야 되거든요. 그게 중요해서 일단 여기까지 보내놓고 기울어지지 않더라도 작업을 이제 그걸로 진행할게요. 얘도 이렇게 위치 맞춰놓고 쉘 명령으로 일단 주고 에디 탭을 풀리 면을 뒤에 맞춥니다. 레프트에서 봤을 때는 제가 이렇게 딱 똑바르게 되어 있는데 역시 기울기는 본체 기울기하고 똑같이 이렇게 맞춰주는 게 좋겠네요. 이렇게 그 다음에 나머지 디테일 작업은 차후에 하는 걸로 메스 형태만 일단 잡는 게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콘크리트 형태도 이 원래 물체들에서 바닥을 좀 이용해서 작업하는 게 훨씬 더 빠른 방법이니까 바닥면을 디태치 하면서 작업합니다. 이렇게. 스케일을 좀 키우는 게 좋겠네요. 스케일을 살짝 키우고, 쉘 주면 되겠고, 여기 콘크리트 면도 밑에 면을 디태치하고 이름을 잘 주시고요, 여러분은 디태치된 면을 쉘을 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어차피 땅이 이렇게 이제 나중에 덮을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만 저희는 작업을 두께를 주도록 할게요. 메스감 정도는 여기 옆에는 만들어 놓으면 되니까 엣지빔을 만들 건데 프론트 뷰에서 봤을 때는 엣지빔이 이 창을 뚫고 가진 않아요. 그죠? 그래서 라인을 하나 만들고 라인을 만들 때 Shift 키를 누르시면 직선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직선 만들고 레프트 뷰에서 이렇게 뒤에 도면하고 라인하고만 남게 합니다. 도면을 이 라인 물체를 이동시켜서 H빔의 중앙에 놓으세요. 여기서는
수입이라는 명령을 사용하시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디귿자 형태의 채널, 이걸 사용할 거예요. 그리고 회선이 지금 아래쪽을 이렇게 디귿자 보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크기를 좀 키워보면 디귿자 형태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앵글을 마이너스 90도를 입력해서 이렇게 틀거나 90도를 입력해서 반대로 틀거나 이렇게 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중앙 쪽에 이렇게 놓을 거예요. 크기를 HBIM 이미지에 맞게 이렇게 맞춥니다. 폭도 맞추죠. 얘는 300으로 하고, 얘는 150으로 할까요? 140, 130, 120. 알겠습니다. 110. 110으로 할게요. 100으로 할게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두께를 줘야겠죠. 두께를 주고, 10 정도 두께를 주고, 첫 번째 코너만 주면 바깥쪽이 코너가 생기고요. 두 번째 코너를 주면 안쪽이 코너가 생기는데, 저희는 안쪽만 생기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빔을 만들고, 얘를 이렇게 복사해서 약간 틈을 만들고, 카피하고, 로테이트를 마이너스 90도로 돌립니다. 그래서 틈이 약간 있는 HBIM 형태를 만든 다음에 얘를 복사해서 여기다가 다시 놓는 거죠. 카피, 위치만 맞춥니다. 그래서 HBIM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죠. 디테일은 이제 차후에 또 조정하는 걸로 하고, 지금 제가 레이어에 막 이런 그냥 만들었는데, 이건 이제 선택하셔서 DWG는 숨겨놓고, 이거는 다른 레이어에 넣고 이름 정하시고, 밑에 있는 콘크리트들, 네, 이 바닥, 이것들은 다시 넣어서 이름 정하시고, 리네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정하시라고 하는 거고, 바깥쪽에 유리 같은 경우도 역시, 유리 프레임이랑 이런 걸 따로 넣을 거기 때문에 윈도우는 윈도우끼리 모으면 더 좋죠. 관리하기가. 네, 이렇게 해놓으면 더 좋겠고요. 얘도 요것처럼 두께를 나중에 주시면 됩니다. 앞으로는 20, 뒤로는 200. 이렇게 주어 준 상태고. 이 도어 같은 경우는 물체에서 떼내면 항상 축을 중앙으로 이동시키는 게 중요하고요. 뒤쪽으로 이렇게 밀어 넣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밀어 넣을 거고, 밀어 넣다 보면 이제 얘는 바닥면을 지금 저희가 막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도 뒤쪽으로 쉘 넣어서 이렇게 막을 거고요. 좀더 넣어서 막을 겁니다.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이제 조정하면서 위치를 잡을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레프트에서 봤을 때 콘크리트의 뒤쪽으로 많이 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이 프레임을 만들 때 프레임에 딱 맞게 이렇게 위치 조정을 해서 막을 겁니다. 바닥면이 뚫려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되겠네요, 대부분. 네. 얘는 왜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왔을까요? 그러면 딱 떨어져 있는 건데 안쪽으로 집어넣을게요. 버텍스는 웰드 하겠습니다. 그래서 메스 작업을 오늘 이렇게 디테일한 작업까지는 안 가고, 도면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면들을 분할하고, 기본 벽체, 그 다음에 창, 도어, 이런 것들만 다 떼내고, 천정에 있는 그 나무 기본 프레임들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은, 뭐, 좀 빨리 분할을 다 하고 메스 작업을 할수 있기 때문에 퍼스펙티브에서는 이 정도의 뷰가 나오겠죠. 이 정도 됐을 때부터는 기본 재질을 다 주면서 가는 게 훨씬 좋습니다. 나무 같은 경우는 매핑까지 가고 하는 게 좋은데, 그거는 이제 다음에 이 건물, 다음 시간에 사이트 모델링 하면서 매핑 작업을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언랩을 이용해서 작업할 거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는
주변 사이트, 물 기본 형태 잡고, 나무를 배치할 수 있는 상태, 뭐 이런 것까지 작업하고, 여기 이제 건물 디테일 작업을 조금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설명드릴게요.